안녕하세요. 루시티비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다육이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채널에서도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른 채널, 또 특히 뭐 저도 일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들인데요. 살균과 살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약을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곳에서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일 겁니다.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방출을 하니까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쪽에 약을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 봄철 또는 여름, 이제 초여름에는 이제 살균을 해야 되죠. 이제 애들이 이제 물를 수 있으니까 균에 의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살충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벌레들이 이제 동면에 들어가기 전 이제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봄철에도 알을 낳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 알을 많이 낳아요. 특히 나방이나 나비류, 그런 애들 지금 이 시기에도 알을 낳기 때문에 살충을 해야 되는데, 뭐 통상적으로 뭐 살충제, 살균제 하면은 뭐 살균제는 뭐 이렇게 뭐 핑크색이나 빨간색으로 된 그 표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살균제, 요런 거. 요런 살균제. 저는 이제 아그리마이신을 주로 쓰는데, 다이세넴도 쓰기도 하고, 뭐, 많이 쓰잖아요. 살균제도. 살충제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살충제는 저는 이제 바람탄, 그 다음에 뭐 사령탑, 그 다음에, 이제 깍지 할 때는 메머드, 뭐 이런 종류 치는데, 이 약들을 그냥 치기보다는, 그냥 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꿀팁입니다. 그냥 치면 얘네들은 물론 이렇게 다육이 겉표면이나 흙 표면, 흙 속에 약이 이제 침투를 하겠죠. 침투를 해서 약들이 요 속에나 표면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물을 주게 되면 씻겨져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결국은 다 배수층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약 효과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요 약 효과를 어떻게 하면 오래 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요 녀석 약발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농약가에게 가야지 이제 파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 뭐 다육이 가게나 이런 데는 안 팔 거예요. 아마 농약 가게에 가셔야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침투, 확산, 이행이라고 돼 있죠. 이 약은 그러니까 침투하고 확산하기 때문에 살균제와 궁합이 맞고요.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 약발이라는 애가 이제 이 아그리마이신이나 이제 살균제를 저희가 이게 다육이에게 살포를 했을 때 이 녀석이 전착제 효과를 냅니다. 전착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 전착제예요. 전착제 약을 여기에 탁 붙여 놓는 거예요. 약간 뭐 본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죠. 약간 그런 이제 본드 풀 이런 개념이죠. 약을 여기에 딱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균들이 여기에 침투를 할 때 약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착제 약발, 뭐 전착제 종류는 제가 봤을 때 몇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써봤을 때 요게 제일 나왔습니다. 약발. 요거는 살균제와 궁합이 맞고요. 얘는 침투를 하니까 이게 다육이 겉표면에도 묻어있지만 다육이 속으로도 침투를 해요. 그러면 뿌리나 줄기 부분에 균들이 들어왔을 때도 얘가 약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균들이 침투하는 것을 억제시켜 줄 때 좀 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착제 농약이라고 적혀 있죠. 요것도 전착제인데, 요거는 침투는 하지 않아요. 침투하지 않고 겉표면에, 그러니까 식물의 겉표면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식물 속으로
침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딱 느낌 오시죠? 살충제와 궁합이 맞는 녀석입니다. 요렇게 두 개, 이게 살충제를 치실 때 요런 전착제, 비침투성 전착제를 쓰시면 마찬가지 다육이 표면에 이렇게 코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착제 때문에 요 살균제가 뭐 물이나 뭐 이런 데 씻겨 나가지 않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벌레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활동, 먹이 활동을 할 때 이 약을 먹게 되겠죠. 그럼 이제 죽는 거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그냥 요 농약만 살충제나 뭐 살균제 이렇게 두 가지만 딱 쓰지 마시고 옵션으로 저희들이 사람에게 제가 비유를 해 드릴게요. 사람이 이제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약, 감기가 걸렸거나 몸살이 났거나 근육통 뭐 이래 가지고 뭐 등등등 해서 약을 먹을 때 약 속에는 모든 이렇게 조제되어서 나오는 약 속에는 소화제는 항상 들어 있습니다. 소화제. 약국 가서 약을 지어 오시면 보면 4알, 3알, 5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속에는 소화제 하나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왜냐? 약을 같이 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체내에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소화제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전착제란 이 약들을 보면은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소화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두 전착제 약발과 요 아리카바라는 약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저는 참고로 약장사는 아니고요. 다육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예쁘게 키울까 라는 생각으로 요 녀석들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뿌렸어요. 요 약발은 한번 사용해 봤고 여기 이제 비침투성 아리카바라는 요 약은 이번에 처음 사왔는데 일단 한번 사용해 보고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한 부작용은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요거는 쓰지 마세요. 제가 먼저 사용해 보고 저희 애들한테 한번 쭉 뿌려보고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또 모독성 3급이기 때문에 보통 한 2급 이렇게 되는데 얘는 3급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 여기 보면 여기는 오독성 2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게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독해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발은 제가 지난번에 썼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전착제를 쓰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루로 된 약, 살균제는 액상으로 된 것도 있지만 가루로 된 게 많아요. 다이세넴도 가루로 되어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얼룩이 남단 말이에요. 얼룩 여기 지금 약 치고 난 뒤에 화분에도 보면 이렇게 얼룩이 남아 있죠. 이렇게 얼룩 남은 거 보시죠. 이렇게 얼룩이 남거든요. 근데 그런 얼룩이 많이 남는 약에는 요 녀석들을 같이 섞어서 사용해 버리면 그 얼룩들이 더욱더 오래 갑니다. 그런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약 치시는 분들 선택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살균제, 이거 아그리마이신을 사용하는데 이게 단가가 조금 비싸요. 이게 100g에 16,000원인가 18,000원 하여튼 그 정도 준 것 같은데 100g씩으로 100g에 뭐 15,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다이세넴은 300g에 20,000원인가 그 정도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한 서너 배 비쌉니다. 근데 얘는 얼룩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사용을 합니다. 얼룩도 안 남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살균제로서. 그래서 저는 아그리마이신을 사용을 합니다. 아그리마이신 말고도 다른 거 많으니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집 주변에서 이제 농약사가 없는 분들, 이제 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구하기가 힘드시죠. 그럴 때는 얼마 전에 또 다른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죠. 저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육경. 오늘은 원래 이 영상을 찍는 날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다육경이 이제 저희 루시 다육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시험 성적서를 다 받았어요. 인체에 무해하다 뭐 그런 시험 성적서 다 받았습니다. 판매 허가증까지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은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죠. 얘는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천연식물로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100% 천연식물액.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다육이 전용 플러스 300g에 7,000원. 여기 보면 영양, 살균, 해독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녹색은 벌레 퇴치용입니다. 벌레. 이거는 살충, 살균, 해독 이렇게 두 가지가 구비되어 있고, 크기는 다양합니다. 크기는 이게 스프레이 타입 150g부터 스프레이 타입은 300g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리필 용액은 500g에서부터 1리터 그리고 4리터 대용량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녀석들도 지난번에 먼저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가져와서 사용해 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애도 발색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발색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애들도 벌레도 없어지는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좀더 시험 기간을 두고, 근데 제가 시험 기간을 두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엄청난 기간을 두고 시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살균, 살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살균, 살충에 대해서 한세 번, 이번이 네 번째 영상인 것 같은데, 사실 살균, 살충은 100번을 강조해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살균, 살충입니다. 그러니까 살충, 지금 이 시기에는 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깍지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활동을 할 시기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살충제 한 번씩 뿌리시고 건강한 다육이를 키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한 주의 중간에 딱 걸쳐 있죠.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슬기롭고 즐거운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루시다육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